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는 대략 뭐 7살 넘어가면 조금 굉장히 되긴 한데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네. 마찬가지로 숫자도 똑같아요. 숫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생까지 숫자를 몸에 심어줘야 돼요. 이를테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대기자 TV. 안녕하세요. 교육 고민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 TV. 저는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책을 한 번만 읽어도 머리에 쏙쏙 기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은 뇌과학을 활용한 효율적인 학습법을 주제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문화 운동하는 박문호입니다.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가 박사님 모시기 위해서 두 달 전부터 프로젝트로 준비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공부한 게 뭐 30년쯤 됐는데 강의를 좀 더 많이 한 거는 최근 15년. 한번 강의하면 이제 4시간. 맞습니다. 4시간씩 우리 그 박문호 자연과학 세상 그 훈련 센터라 그래요. 뭘 훈련하느냐 하면 숫자를 훈련하는 곳이다. 자, 그럼 예를 들어 줄게요. 태양이 크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태양이 크잖아요. 막연하죠. 초등학교 다 알잖아요. 막연하죠. 자, 우리가 영화를 보고 나서 재밌다. 헐리우드 영화를 보고 나서 재밌다 그런 거야. 아니, 뭐 자동차 수십 대 부수하면서 막 헬기 타고 막 그렇게 했는 3시간짜리 수백억 들인 영화가 당연히 재밌죠. 근데 재밌는 영화를 보고 재밌다 하면 동의 반복이잖아요. 비교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연과학 쪽에 보면 명확해요. 자연과학 지질학자들은 망치를 갖고 이렇게 강물을 지청에서 이렇게 해갖고 하잖아요. 항상 그러면 그 사진을 찍을 때 논문을 보면요. 이렇게 바위 옆에 자기가 했던 망치를 같이 찍어요. 레퍼런스가 있잖아요. 이 바위가 얼마나 큰가? 비교 대상. 비교 대상. 이거는 자연과학이나 공학하는 사람은 몸에 배 있어요. 그런데 철학이나 인문학 이쪽이나 특히 생활 용어에는 이게 우리가 주어가 빠져 있듯이 대중이 주어를 안 쓰잖아요. 이게 눈곱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연과학적으로 뭐 얼마나 황당해지느냐면 학생들이 초등학교 태양이 큰 줄 알아요. 지구보다 큰 줄 알아요. 태양이 지구보다 크다는 말은 뭐 곰이 뭐 토끼보다 크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무슨 정보가 있어요? 태양의 반지름이 지구의 반지름의 100배라고 들어봤다면 10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면 그럼 반지름이 100 같으면 부피는 얼마요? 이러면 또 이러죠. 그래서 저도 지금 그랬네요. 이게 숫자에 민감하지 않아 그래요. 그럼 부피는 3차원이잖아요. 길이는 1차원이잖아요. 세제곱을 해야 된다. 대충 들어보셨죠? 부피하고요. 그러니까 길이가 100배 차이 나면 부피는 100만 배 차이 나는 거예요. 태양이 지구보다 크다 이 말 한 가지 갖고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무슨 끝나지? 수박이 참외보다 크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뭐 그 다음에 비교, 고 직각적 비교 내놓고는 어떤 조작을 할 수가 없어요. 숫자가 안 들어가면. 숫자가 안 들어가면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양적인 문제에서는. 우리가 자연을 만나는 거는 질적인 문제하고 양적인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예술이나 문학이나 철학에는 질은 있는데 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술에 숫자가 없잖아요. 없죠. 미술에는 질이 있잖아요. 느낌. 질만 있죠. 그렇죠? 느낌 바로 질이잖아요. 그래서 질로 갖고도 감동을 받죠. 인상파화가에 보면 이렇게 그 색감의 리듬을 갖고 우리가 감동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너무 오래 젖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갖고 물리학이나 이렇게 들어가면 낭패를 당한다는 거예요. 반이 없기 때문에. 반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90%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빨리 알려줘야겠다. 이게 자연과학 한두 분야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그 문학이나 예술은 질의 위주고 언류, 구체적으로 언류나 비유 이런 거를 이제 훈련하는 거죠. 그것도 대단하긴 해요. 인지 기능에서. 근데 만약에 그 외에 양적인 개념 추가하면 구차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더 대단할까? 그렇죠. 되는 거네요. 사실 이제 그 예술에도 그 양적인 개념이 들어가는 게 비례 관계잖아요. 음악의 화음이라든지 조각의 여러 가지 그 비례 관계라든지 미술에 들어가긴 해요. 미술이나 시각적 예술에는 좀 들어가는데 문학이나 이런 데서는 시에서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양이 빠지면 자연과학에서는 90%가 날아가 버려요. 근데 양은 수로 표시가 돼요. 근데 수로 표시된 양의 개념이, 양의 센시티비티가 50대 넘어가면서 급격히 퇴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호모 사피엔스가. 그럼 뒤늦게 다 양으로 접근한 이 의도적인 훈련이 필요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질적인 거는 우리 일상생활이요. 예술이고 문학이고 뭐 정치도 다 질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게 어떤 감정 느낌으로 결합이 되기 때문에 우리 삶이 굉장히 중요해진 거예요. 압도적으로 중요해져 버린 거예요. 감정이 무슨 암시잖아요. 매일 일상이죠. 그렇죠. 감정이. 감정은 숫자가 아니잖아. 질적인 거잖아. 질적인 게 뭐냐면, 저 사람 왜 저렇게 까칠해? 저 사람 왜 뭐 저래? 저 사람 뭐, 느끼해? 느끼하다는 게 양, 수가 아니잖아요. 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물, 저, 이 세계상에서 양적인 거하고 질적인 걸 빨리 카운트 해보셔야 돼요. 일단 단계에서. 일상생활은 90%가 양이 없어요. 질적인 거. 질일 것 같아요. 그게 압도적인 게 정치 분야예요.
어다르고 아다르다. 그렇죠. 좀 말 잘못하면 탁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뭐죠?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 그걸 갖고 들어갈 수 있는 게 맞죠. 사기치는 거든지 모든 거 그게 질적인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양적인 접근을 노력하는 이 훈련이 필요한 거네요. 예, 그 왜 훈련을 하냐면 그거는 선천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훈련의 결과로서 가까스로 획득하는 능력이라는 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훈련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이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차이 났죠. 한 사람은 눈을 뜨고 살고 네네. 한 사람은 그냥 냄새를 맡고 느낌만 갖고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양적으로 접근하는 이 훈련이 청소년한테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언어에서도 크리컬 타임, 학습 정년기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 만약에 뭐 경상도 사람이 30대 영어를 배운다. 거의 어려워요. 제가 계시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저는 미국 가서 그렇게 한 6년 반 보내도 이 경상도 액센트가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브레인을 해보면 거기에 결정적인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는 대략 뭐 7살 넘어가면 조금 굉장히 되기는 한데 어마어마하게 네네. 힘들어요. 네네. 마찬가지로 숫자도 똑같아요. 많이 사이즈. 이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 숫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한 중학생까지 그때 숫자 개념을, 숫자 개념이라기보다 숫자를 몸에 심어줘야 돼요. 이를테면 어떤 예. 방법이 있을까요? 예. 실제로 제가 한번 봤는데 옛날에 어떤 단체 사람 대전에 저희 집에 한번 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계룡산 등산을 했어요. 그 어느 대학 교수분이 같이 왔는데 그 초등학교 6학년 애가 같이 왔어요. 네. 근데 거기서 계룡산을 같이 메퍼스에서 시작해서 갔는데 그 꼬마 애가 뭘 중얼중얼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냐 하니까는 자기 발걸음을 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했어요. 너 뭐 하고 있지 했더니 박사님 저는 내 발걸음을 카운트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번이 할까네 13,000 몇 번인가 뭐 그렇다는 거예요. 아 그때까지요? 네. 알고 봤더니 예, 예. 그 아버지가 예, 예. 대학 교수인데 굉장히 그 열린 사람이에요. 꽤 유명한 사람인데 그분이 얘한테 그렇게 해보라고? 해보라고. 그게 한두 번 한 게 아니고 대충 감 잡았죠. 그렇죠. 만까지 하면. 만 개. 예. 그리고 만 정도 숫자를 카운트해본 애는 예. 뼛속까지 숫자가 체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친숙하군요. 친숙한. 예. 그냥 어릴 때는 무조건 웬만한 거 할 때, 걸어갈 때든 뭐든 숫자하고 친해져야 돼요. 예, 예. 이게 이를테면 외우는 방식이든, 예. 해보는 방식이든, 해보는 예. 써보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써보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가장 좋은 거는 걸어갈 때. 걸어갈 때. 예.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걸어갈 때 왜 그걸 해도 괜찮으냐 하면, 걸어갈 때는, 우리가 산책할 때는 네. 다른 걸 해도 이게 서로 충돌이 안 일어나요. 들어갈 때는 수첩을 안 갖고 가잖아요. 예. 그래서 왜 모든 그 철학자들이 산책이 그렇게 취미가 많으냐. 그때는 아무도 레퍼런스를 안 들고 가겠다면 유일하게 자기 기억이 레퍼런스잖아요. 자기 이걸 끄집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기억의 인출을 자연스럽게 훈련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린애들은 기억이 얼마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는 자기 발걸음을 카운트하면 예. 예. 기억이 심어지나요? 그럼요. 왜 그러냐면 걸어갈 때 손발이 리듬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학습을 해도 리듬을 타면 빨리 되잖아요. 숫자를 그냥 깡그리 이렇게 카운트하는 건 재미가 없잖아요. 걸어가면서 자기 발걸음을 예. 안 그래도 등산이 힘드는데 네. 한 발, 두 개, 세 개 하면 그 힘든 것도 잊어버리고 집중이 분산될 것 같아요. No. 힘든 게 그렇죠. 와. 줄어들죠. 그렇죠. 예. 간호원이 주사 놓을 때 히프 타다 탁 간호사가 할 때 탁 예. 하잖아요. 간호사가 네, 네, 네. 바로 그거예요. 실제로 예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냐면 예, 예. 숫자를 친근해질 때 가만히 앉아서 숫자를 어떻게 한다는 건 힘들어요. 근데 걸어다니면 아무것도 할 거 없잖아요. 네네. 그럼 발걸음을 카운트하면 예, 높은 산을 올라갈 때는 그 힘드는 그것도 잊어버려요. 잊어버리죠. 그래서 고대로 올라가면 노동요가, 농요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모내기 할 때 하루 종일 하잖아요. 예, 그 왜 노래를 부를까요? 그 힘들잖아요. 허리 아프잖아요. 네네. 하루 종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때 노래를 부르면서 계속 매 순간 릴렉스가 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근데 그걸 숫자로 대입하는 거예요? 예. 그럼 애가 숫자에 리듬을 익히는 거예요. 예, 예. 숫자가 몸에 배는 거예요. 아빠가 등산을 할 때 애한테 너 한번 요거 해봐라고 한두 번만 해주면요. 애들은 금방 배워요. 그렇겠죠. 그래서 한 뭐 1년만 하면 걔는 평생 그 습관이 남아있고. 남아있어요. 이게 수학 문제를 몇 문제 푸는 것보다 훨씬 더. 수학 1년 하는 것만큼 나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다른데 뭐 과외나 이런 거 1년 하는 것도 낫습니다. 그거 하나 딱 심어주는 게. 그럼 걔는 특히 어릴 때 그게 뭐 대학생이 아니고 30대가 아니고 초등학교 2, 3학년 초등학교 때 특히 한번 아빠하고 등산을 할 때 한번 내가 작심하고 내 모든 발걸음을 헤어본다. 그거는 평생 기억으로 남아요. 걔는 언제든지 이제 숫자 친해져요. 그게 버릇이 돼요. 그럼 웬만한 거 카운트하기 시작해요. 네네. 하나만 더 추천해 주시죠. 줄넘기. 줄넘기요? 줄넘기 할 때 대부분 시알리잖아요.
와, 굉장히 좋습니다. 줄넘기요. 예. 운동도 되고 좋겠어요. 좋죠. 이걸 패를 해도 방해가 안 찍어요. 더잘 서로 도와줘요. 이거 강의 따로 했잖아요. 이걸 와, 슈퍼 태스킹이라 그래요. 예. 줄넘기하고 숫자 카운트는 슈퍼 태스킹이야. 찰떡궁합이요. 그래요. 그래요. 애들 운동도 시키고. 더 뇌를. 그렇죠. 그래서 너 오늘 몇개 했느냐 카운트 한번 해봐라. 좋게. 그래서 그다음 중요한 거. 중요한 거. 기록해둬라. 이거를요. 예. 너는 시계는 안 차고 다녀요. 예. 그러나 우리 집에 스탑워치는 있어요. 놀랍죠. 그 시계는 안 차고 다녀요. 운동 때문에요. 예. 조깅 때문에. 예. 스탑워치는 있어요. 예. 그러나 항상 스탑워치도 끼지도 않아요. 나 끼는 거 되게 싫어요. 스탑워치 딱 들고 시작할 때딱 버튼 눌러놓고 호주머니에 넣어요. 그리고 뛰어요. 천천히 뛰고 딱 돌아왔을 때딱 눌러서 스탑워치 찍어요. 매일 그럼 기록하시고. 돌아와서 기록해요. 뛰는 행위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행위는 돌아와서 그 한 1초만 수그러면 예. 되잖아. 딱 벽에 갖고 볼펜 딱 적어놔요. 어. 그래서 1년 동안 적은 걸 내가 그거 한, 그거 말고 다 적은 거 많아요. 그걸 내가 스캐닝 다 해놨어요. 그 하나를 이제 예로 내가 안, 그거 누렇게 떴어요. 10년 넘었을 거네. 안 떠요. 그대로 봐요. 보면서 우리 회원들한테 자꾸 이해를 해줘요. 그럼 이걸 가장 추천하시는 이유는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수와 친해지기 때문인가요? 어떤 면이? 두 가지다. 두 가지다. 숫자에 대해 민감해지면 어마어마한 베네핏이 있어요. 숫자는 가장 왕성하게 될 때는 핵심은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심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 학습이 끝나 네. 그게 더 이상 학습이 잘안 되는 때가 50대예요. 50대는 할래도 안 돼요. 네네.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해야 돼요. 외국어 배우듯이. 네네. 됐죠? 네네. 그래서 공부에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가급적은 인문학은 나중에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연구단지에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자들이 50대 넘어가 문사체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문학 예술을 찾는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다 글로 가게 돼 있어요. 반대로 숫자로 훈련을 하려면 자연과학을 안 하면, 자, 거꾸로 물어볼게요. 양자역학을 인문학, 시인이나 문학이나 예술가나 철학자들이 60대 철학자가 갑자기 양자역학을 공부하겠다는 사람 찾아본 적 있나요? 못본것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신고해 주세요. 없어요, 없어. 근데 그 사람들이 공부하고 싶지 않아서 아, 아닐 것 같아요, 그건. 하고 싶지 않아서 하니까 할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어... 그때는 숫자감을 할래도 시간이 세 배 이상 너무 어려워요. 안 돼요. 예. 초등학교부터 거의 40대까지는 물물 가리지 말고 숫자인 학문을 하라. 조금이라도 어렸을 때더 접근해라. 네,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숫자를 익숙한 사람, 저처럼 양자역학, 전체물리학, 예, 분자세포생물학 이런 데 훈련받은 사람은 철학으로 넘어가는 거는 그냥 좀 있으면 다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네. 왜 그러냐 하면 나는 그쪽으로 훈련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왔던 길은 자연과학이잖아요. 90%가. 네. 그러니까 나는 아예 이쪽으로 훈련받았기 때문에 저쪽에 가면 무조건 하고 새롭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역사학 하기 전에 먼저 뭘 보태냐면 지질학부터 먼저 봐요. 오늘 강의를 요약하면 첫 번째는 압도적으로 숫자에 민감하라는 거예요. 그 숫자에 민감한다는 건 초등학생들은 숫자를 카운트하는 훈련을 드리라는 거예요. 첫 번째 줄넘기. 이건 단장 오늘부터 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뭐 2, 3년 하라는 거 아닙니다. 한 달만 해보시면 돼요. 그때 중학생 때 한 달만 줄넘기 하면서 숫자를 친숙해지면 그 능력은 고등학교까지 효과를 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등산 갈 때, 걸어갈 때 카운트하라는 거예요. 숫자 민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했던 거는 뭐냐면 숫자에 민감해지는 거에 그러니까 뭐 과학만 잘하라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숫자에 민감해지면 정확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거는 우리가 평소에 했던 예술이나 문학에서는 질의 세계. 그래서 우리는 90% 시간을 늙어 죽을 때까지 허우적거리고 사는 거는 질의 세계라는 거예요. 질의 세계가 드러난 걸 감정이라고 그래요. 느낌이라고 그래요. 느낌이나 감정은 예술이나 종교에서 굉장히 강해져요. 그게 단단히 결정화된 걸 신념이라고 그래요. 과학에는 신념이 없어요. 음악 사이언스. 종교에 신념이 있어요. 느낌이 굳어진 걸 신념이라고 그래요. 근데 느낌이 굳어진 거 이게 있으면 그걸 갇혀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사는 거는 느낌의 세계. 그걸 다른 말로 질의 세계라 그래요. 우리가 부족한 거는 뭐냐 하면 양의 세계인데 양의 세계는 훈련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훈련이 잘 때는 초등학교 때예요. 그래서 적어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다음에 나아가서 어려운 물리학이나 이런 거할 때까지는 40대까지는 시간의 70%를 수의 세계에 보내라는 거예요. 50대부터는 수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어마어마하게 힘이 든다는 거예요. 경상도 사람이 30살 넘어갖고 영어 배우는 게 발음이 안 돼요. 액센트가 안 돼요. 할 수는 있는데 3배 이상 시간이 들어요. 그 우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별을 좋아하는 사람이 그 두 종류가 있어요. 네. 사춘기 막 들 무렵에 네. 별을 만난 사람하고 어른이 돼갖고 네. 30대 이후에 별을 만난 사람이 있어요. 결과는 명확해요.
중학교 2학년 전에 별을 만난 사람은 예. 평생 별을 품고 갑니다. 예. 화상을 입었으니까. 너무 놀랐으니까. 너무 놀랐으니까.